지리산자락 동네들을 밟아가다 보면 천지사방 산수유꽃이 가득 피어있는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산수유는 산에도 피고 들에도 피고 여인의 손끝에서도 피어납니다. 봄꽃은 겨울을 이기고 났잖아요. 그래서 뭔지 볼 기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이 솟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노란 산수유꽃 가득한 마을엔 봄이 한창입니다. 봄을 맞이하러 떠나는 남도 꽃길 여행. 오늘 여정은 지리산자락 산수유 마을로 유명한 구례군 산동면 일대입니다. 산동면 달전 마을에는 집과 집 사이마다 키 낮은 돌담이 이어져 있습니다. 검은 돌담 사이로 산수유의 노란 빛이 더욱 돋보이는 곳이죠. 고개 하나 넘어 있는 귀척 마을에는 산수유 시목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년 전 중국 산동성에서 한 처녀가 시집 오면서 이 산수유 나무를 가져왔답니다. 수령이 천년이나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거의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천년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꽃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에 닿아 있는 현천 마을은 파란 호수와 노란 산수유의 대비가 기막히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어쩌서 걸어 나와서 저 안에 갔다 예. 아, 저쪽 골목에 차 온다. 이맘때면 이 마을은 카메라를 든 상춘객들로 북적입니다. 큰 고기 물어가지고 설레이는 거나 낚시하러 갈 때 큰 거 잡으려고 가는 거나 갈 때 그 느낌을 보고 셔터 누르면 사실은 이제 셔터 누르는 것이요 그 뭡니까 아주 그 쾌감이 있다 하거든. 사격할 때 명중되는 것만큼이야. 흑백에서 총천연색 컬러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요.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봄을 보니 이렇게 꽃을 보니까 훨씬 기분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런 색들을 또 렌즈에 담을 수 있으니까 더욱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상춘객들이야 꽃 보고 감상하는 게 일이지만 농부들에게 봄은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현천마을 농부 김시연 씨 부부가 산수유밭에 가는 길에 농막에 들렀습니다. 원래 풀어놓고 키우던 닭들인데 매가 자꾸 채가는 바람에 닭장 안에 모셔놓았습니다. 덕분에 알도 무사하네요. 일곱 개나 나나니 계란 하나 잡자. 이거야말로 닭 키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죠. 김시현 씨네뿐 아니라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산수유 농사가 본업입니다. 옛날
옛날에 이 상추유 나무가 없었더라면 애기들 한마도 못 가르쳤을 거예요, 대학을. 근데 요거 산수유 나무가 대학나무라요, 진짜로. 산수유 나무 없었으면 생활한데도 겁나게 불편했고 애들도 못 가르치고 지금도 울지만은 지금도 산수유로 살아요. 산수유 한 가발 지고 하면은 쌀 다섯 가발, 여섯 가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애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산수유 나무에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부의 추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빨로 이렇게 막 깡게 이빨 다 망가지고 그랬어, 옛날에는. 진짜로 다 망가지고. 결혼해갖고도 이거 시집와갖고도 이빨로 까고 막 초저녁에 까야 한 뒤 잠이 와갖고 못 가고 잠은 소리 듣고 그랬어요. 입에 다 물들었겠네요. 입도 물들고 손도 물들고 이빨도 다 닳아지고. 부인 입술이 산수유 물들어서 더 이뻐 보였겠어요. 그때는 그 이쁜지도 몰랐죠.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은 때다 생각하지.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그 애정 표현도 못하고 살았죠. 이러구러 산수유 덕에 웃고 울고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한 평생입니다. 옆마을에는 이제 막 산수유와 추억을 만들어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가 엄청 많이 샀지? 어, 정말. 잘 따내는 겨? 지금 내가 이 꽃차를 하는 거야, 엄마. 꽃차를 만드는 유윤경 씨네 가족입니다. 산수유꽃도 차 좋은 차 조류인데요. 다만 너무 만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수분 수정이 돼서 꽃가루가 날리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만개하지 않은 이렇게 봉우리 상태의 것들을 따면 참 좋습니다. 이 정도 꽃이 차용으로는 아주 적합합니다. 윤경 씨네는 휴일이면 온 가족이 이렇게 남편이 관리하는 농장으로 꽃을 모으러 다닙니다.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게 지금 이제 와이프가 꽃을 이렇게 만지고 저도 꽃을 가꾸고 이런 일이 이제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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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늘은 산수유 꽃차를 만들 겁니다. 채취해온 꽃은 여러 번 찌고 건조하고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꽃차는 만들어지면서 세 번의 향이 바뀐다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불을 만났, 첫 불을 만났을 때 향과 두 번째 이제 거의 한번 이제 익히기 바로 다 되기 완성되기 전에 약간의 이제 비릿한 향이 또 한번 바뀌고 마지막에 입혀지면서 그 완벽한 차의 향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보자기에 싸서 주물러 주는 건 깊은 맛을 내기 위한 특별 과정입니다. 그 후 다시 한번 불에 덮고 마지막 향을 내면 꽃차가 완성됩니다. 윤경 씨네 거실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각종 꽃차들이 가득합니다. 봄꽃은 겨울을 이기고 났잖아요. 그래서 뭔지 볼 기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이 솟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봄꽃을 이제 마시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몸이 세포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봤습니다. 이제 산수유 꽃차 맛을 볼 차례입니다. 산수유 꽃차는요,
이렇게 전해지는 향보다 한 잔을 마셨을 때 입에서 머무르는 향이 더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수유 꽃차가 참 좋습니다. 독성이 강한 몇몇을 빼고 대부분의 꽃은 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꽃차 중에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천일홍 꽃차도 그런 꽃차 중 하나입니다. 이 꽃은 오랫동안 핀다 그래서 천일홍이라고 부른 꽃입니다. 이 꽃은 새구림이 너무 예뻐서 처음에 세련된 맛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맛은 구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 꽃을 느꼈을 때 정말 예쁜 서울 아가씨가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그런 느낌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봄이 어디쯤 와 있느냐 묻는다면 찻잔 안에 들어있다 대답해도 좋겠네요. 시원이 꽃차 향이 어떤지 한번 맡아라. 시원아 이 꽃 이름이 뭐야? 산수유꽃. 땡. 그럼 유자꽃? 땡. 그럼 쟁가꽃. 은규는 생강나무 꽃차가 왜 좋아? 이름이 예쁘니까. 이름이 예뻐서. 네, 향기도 좋잖아. 향기도 좋고. 산에 들에 나가 싱싱한 꽃을 직접 만날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봄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봄이 온 지리산에서 꽃들이 새 손님이라면 봄이 온 섬진강 첫 손님은 이 물고기들입니다. 바로 황어죠. 황어는 연어처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덕분에 신나는 건 낚시꾼들입니다. 황어가 몰려오는 시기는 이른 봄 벚꽃이 필 때 잠깐뿐이지만 이 시기에는 낚싯대를 던지기만 해도 팔뚝만한 황어가 딸려옵니다. 수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 보고 굳이 땡겨야지. 원리를 다르게 하고 고기 보고 잡으면 끌어오면 되는 거라. 그게 이제 고기가 걸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바늘이 쭉 빠진다. 이 앞방인데 이 앞방에서 산란을 어쩌다 했네 이거는. 그걸 다 했어. 산란을 다 했어 다. 순놈은 엄청 어마어마 많으니까 순놈은 말 잡아도 상관없고 암놈을 잡으면 안 되지. 암놈은 어쨌든 그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월척을 잡아볼까요? 완전 너무 태고 보네. 거의 터뜨려서 하나 대구만한 황어가 척척 잡히는 섬진강의 봄. 낚시꾼들에게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계절입니다. 어쨌든 간에 황어가 올라오면은 완전히 진짜 막 살맛 나는 봄입니다. 뭐. 아 이거 좀 잡았는가? 많이 잡았습니까? 아 나는 뭐 이거 봐. 이런 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기는 여기 봐. 대구, 대구. 대구다, 대구. 완전히 뭐 대구네. 이게 편한 거 처음 봤어. 이게 내가 들고 와,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요리, 요리 잡아, 요리, 요리. 딱 요리 잡아. 요리 잡는 거야. 요리, 딱 요리 잡아. 요리 주고 잡아. 요리 주고. 딱 머리 잡고. 머리 잡고. 오케이. 어때요? 거기 보니까. 네? 네.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 이제 아이들에게 섬진강은 황호의 강으로 기억될 겁니다. 엄청 아름다운 곳이죠. 평생 살고 싶어요, 저도. 고향이지만 너무 좋고 그냥 또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참 좋다고 그러시고 기억에 남는다고 막 그러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좀 찾아와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우리 보자. 아름다운 추억은 힘이 세다네요. 산소유가 피고 황호가 올라오던 봄날의 추억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두고두고 힘이 되겠지요. 섬진강 자체가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이죠. 차가 너무 만들고 싶은데 차를 못 만드니까 이렇게 손 아파도 찔레 가시에 찔리면서 차를 만들어 마시죠.